왔습니다. 현진강 어디로는 바위 안반, 지금 3-4m 정도 되는 바위 안반의 구조사인데요. 한번 떼고 나면 생명을 다해서 순간적으로 놔둬도 보관을 못한다고 합니다. 검수는 1월부터 5월까지 있잖아요.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벚꽃 필 때 먹는다고 하는데 벚꽃이 한 4월짜리 뜨니까 그게 접수가 나오는 거죠. 원래 이 물회가 우리 속에서 작업할 때 보면 이 물들이 바위에 막 붙어있거든요. 그런데 조금씩 입을 벌리고 있어서 모양이 벚꽃 모양과 같다고 해서 잠수사들이 벚꽃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벚꽃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벚꽃 필 때 먹는 우리들은 물속 상면은 벚꽃인가 그런 사실을 저도 몰랐던 거죠. 오늘 같이 가시는 분이 잠수사 분이고 현진강도 하시는데요. 그런 정보를 알려주십니다. 잠시 후에 벚꽃 채취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.